나는 가장이다. 경향을 통해 이정선 집사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두 아들 찬일이와 시찬이를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 아이들은 내 삶의 활력소이고 비타민이다. 나는 과장이다. 아직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 집을 나서서 삶의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다가 늦은 밤 지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다. 그런 똑같은 삶 속에서도 내가 힘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구역장이다. 바쁘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 구역 예배로 모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공과를 연구하고 구역 예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에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모이기에 힘쓴다. 난 오늘도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역장 세미나가 금주로 다가왔다. 지난해 구역장 세미나를 통해 너무나 큰 은혜와 기쁨을 맛보았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구역장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린다.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파주 경향수영관에서 펼쳐질 구역장 세미나를 위해 난 이미 스케줄을 조정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